6%, 9%, 15%!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! 각양각색 증권 정보! 함께한다 1대1 온! 자, 그럼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전문가분들과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매매 고수 두 분이신데요. 헤르메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그리고 DB금융투자 잠실지점의 김병수 PB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자, 먼저 하창환 본부장 보고 계신 오늘장 특징이 어떤 종목인가요? 네, 한국 패키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눌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순환매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뭐 포장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기업들의 좀 수급이 강하게 좀 모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관련된 부분들에서 오늘장에서는 아무래도 또 당분간 주가가 하락했었던 그런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차익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왔지만 확진자 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런 거리두기에 대한 강한 움직임이 만약에 또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또 중장기적인 또 가격의 또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주요 내용은 이제 주요 시설에 대한 이런 시간 제한이 다시 한번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됐을 때 포장에 대한 이런 음식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연휴에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었던 그런 흐름인데 이제 연휴 이후에 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은 이렇게 연휴 때 이제 지역 간 이동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확진자 수가 대거 또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또 이런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들이 또 강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시세의 변동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현재 뭐 모멘텀이라든지 특히나 뭐 골판지나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은 또 이제 시세에 대한 이런 강한 분출이 또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네, 이어서 김병수 PB님 좀 간단하게 현재 보고 계신 종목 설명 부탁드립니다. 오늘 같은 경우에는 BH가 이번 주에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. BH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LED 쪽 만드는 회사인데 4분기에 분기 최대 매출액을 경신하고 컨센서스가 13% 이상 상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게 됐습니다. 결국에는 전기차량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270억 원에서 4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꽤 많이 증가하게 되면서 유의미한 매출 증대를 보였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됐습니다. 애플 같은 경우에도 역대급 실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올해를 아마 기대된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었고 RF, F12 납품을 하는 BH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게 됐습니다. 중화권 스마트폰 출하량도 예상보다 양호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7%가량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고 이번 주와 4영업일 동안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도 조금 더 기대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. 네, BH의 기관의 수급도 모아지고 있는데요. 오늘 22,85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.